안녕하세요, 관악구 청년 여러분. 오늘도 김성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는 창업하는 청년들이 종업원을 고용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유연근무, 다들 아시죠? 유연근무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외에 사업을 할 때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 징계나 해고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재택근무는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징계와 정당한 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퇴직금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를 변경해서 조정해서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면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크게 유형을 나눠보자면은 근로시간 자체를 유연화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근로장소를 유연화하는 방법, 또 근무량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근무의 연속성을 이제 유연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하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본 탄력적 시간 근로제,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근로장소를 유연화하는 거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뭐 원격근무의 일종의 재택근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량 조정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그 많은 분들이 도입을 하거나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차 출퇴근제라는 거는 아래 보시면은 시차 출퇴근제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9 to 6를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8시부터 출근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랬을 때 출근 시간을 좀 더 땡겨서 더 일찍 간다거나, 아니면은 출퇴근 시간에 아예 늦춰서 늦게 가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타실 수밖에 없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코로나 기간이 심할 때 자율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예 일찍 와서 번잡한 시간 피해서 일찍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아예 늦게 오셔서 늦게 가시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선택적 시간 근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거를 계산을 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주마다 각 주마다 근로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합쳐서 주마다 유연하게 조정을 하는 건데, 아니면 일마다 유연하게 조정을 하는 건데, 예컨대 한 달로 했으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모든 근로시간을 합쳐서 다시 4로 나눴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한 주간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40시간이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한 주에 30시간하고 다른 주에 50시간을 해도 되는 그런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 또 많이 하는 게 재택근로시간제. 요거는 다음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원격근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유연근무제가 존재하는데, 이게 운영하실 때 핵심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시간이 유연화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이내에 정상기간을 평균해서 한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하루에 뭐 12시간 일을 하고, 그 바쁜 주에는 한 60시간 근무를 하고, 다만 다른 주에는 그만큼 뭐 20시간의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평균 40시간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컨대 뭐 일이 굉장히 몰리는 시기가 있는 회사,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다 시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아니면은 이제 15세 이상, 18세 미만 이제 청소년 근로자에게는 일정 부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유연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자기는 야행성이다, 그래서
자기는 아예 새벽에 근무를 하겠다, 낮에 자고. 그렇게 했을 때 OK를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근무를 하면은, 보통 야간이라고 하면은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근무를 하면은, 야근 수당 시급의 1.5배를 가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근로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니까 그냥 근로시간, 그냥 일반적인 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야간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은 야간 수당, 그러니까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약서를 쓰실 때 아니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야근 수당을 너무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재정상 도움이 되겠죠. 유연근무제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도입 절차들은 유사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근로자와 협의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겁니다. 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련된 규정들을 변경을 하셔야겠고, 원격근무, 재택근무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근로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상실 고용자 수가 10인이 넘어가게 되면은 취업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취업규칙에도 이런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는 일정 부분 규정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나눠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그건 필요하실 경우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3개월 이내 탄력적 시간 근로제라든지 선택적 시간 근로제, 뭐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같은 걸 도입을 하실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 대표가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은 과반수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위원장이랑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없다, 아예 노조 자체가 없다, 아니면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정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실 만한 재택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택근무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 요새 같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많이 시행이 되고 있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자택에서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축해서 자택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주로 재택근무제라고 합니다. 원격근로제가 큰 범위라고 하면은 재택근로제는 그 중에 하나의 특수한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무 공간은 재택에서 한다라고 하면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그 장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로 컴퓨터 그리고 이제 통신 회선 같은 게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를 위해서 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이 장비랑 통신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냐? 이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노사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시면 대체로 집에 컴퓨터들은 데스크탑을 보통은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따로 당연히 비용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통신비도 대다수 가정들이 이제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재택근무제를 시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TV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인터넷을 한다든지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통신비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의 특성상 고가의 장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근로자가 집에 구입을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클 수가 있죠. 그렇다고 이거 재택근무를 위해서 그 장비를 별도로 도입을 해서 집에 놔주기에는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주어진 업무 공간이 있잖아요. 그 업무 공간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가 여기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점은 사업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고객과 대면을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런 직무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뭐 웹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제 도서 출판, 뭐 원격 교육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뭐 많이 그런 거 하고요. 변호사들도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합니다. 뭐 집에서 콜센터처럼 이렇게 뭐 마케팅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재택근무로 이제 효율적으로 시행을 할수 있는 직종이라고 볼수 있죠. 이 재택근무는 상시형 재택근무와 수시형 재택근무로 크게 구별이 되는데요. 상시형이라는 거는 아예 그냥 사무실 출근을 안 하고, 아니면 주로 거의 대부분을 재택에서 하고 가끔 사무실 한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를 상시형이라고 하고, 수시형은 근무 일정 일부는 회사로 나오고 사무실로 나오고 일부는 재택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를 수시형이라고 합니다. 상시형, 수시형 다 도입이 가능한 거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입 방법은 일단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 장소를 재택에서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당연히 넣어둬야겠죠. 그리고 재택근무를 사업장 전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취업규칙이라든지 그런 거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다, 사람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근로자한테 동의만 받으면 실시를 할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이제 근태 관리인데요. 사실 재택에서 근무를 하는 이상 정확한 근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뒷받침이 돼야죠. 그래서 보통 온라인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고, 수시로 전자보고와 같은 거를 통해서 업무 상황을 보고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일에 대한 성과 자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근무 장소는 근로자의 자택으로 한다, 뭐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넣어도 되고, 만약 이게 수시 근로자라고 하면은 매월 뭐 월요일, 화요일은 회사에서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근무 시간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유연근무제를 했을 때,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유연근무제를 했을 때그 근로자가 원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야근 수당을 줘야 되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근로자가 일부러 야근 수당을 받으려고 굳이 낮에 해도 되는 일을 밤에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올빼미 그런 사람이 분이셔서 아예 전부 다 모든 근로시간을 야간에 한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야간에 반드시 운영이 돼야 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지만, 낮에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도 야간에 그 근로시간을 선택해서 하게 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하면서 22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간 근로수당이 붙는 시간에는 근무하지 않는다라는, 보통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이렇게 계약서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정당한 징계와 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징계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무규율 위반을 했다거나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 제재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상 불이익한 조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징계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징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상벌권은 사업주에게 있어요. 요 판례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사업자의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 되게 내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그러니까 강행법규라는 거는 법에서 반드시 정해둔 거니까, 예컨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이 법보다 근로자한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컨대 그런 거를 강행법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행법규나 단체협약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과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막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결국 징계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뭐 노동위원회에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법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게 징계가 정당한 징계인지 판단을 할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요. 첫 번째,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그러니까 뭐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예컨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로자가 10분을 지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0분 늦은 거 가지고 근로자한테 징계한다라고 하면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 10분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뭐 수백억 원대의 뭐 바이어가 오는 그런 미팅에서 중요한 자료를 가진 사람이 10분 늦게 와가지고 계약이 불성립돼서 갔다. 그러면은 똑같은 10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징계하는 거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과도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징계 사유가 일단은 정당한지가 제일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징계 절차를 정당하게 따라갔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이런 징계 관련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야 돼요. 없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징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경징계부터 중징계, 해고까지 다 있는데 잘못에 견주어서 되게 작은 잘못을 했는데 갑자기 뭐 최고징계, 최고로 중한 징계인 징계 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과연 징계 양정이 정당한 거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징계 사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 기본적으로 징계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고 그래서 단체협약이라든지 취업규칙이라든지 뭐 인사규정이라든지 상별규정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그 의사를 중시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안 만들어 두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두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징계 그 절차를 만들어 둔게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면은 징계 사유 자체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징계로 삼을 수도 있고 징계 양정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규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마냥 통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소송을 했던 사건에서는 되게 큰 회사였는데 어떤 사람을 대기 발령을 했다가 징계 해고를 했습니다. 어떤 작은 팀의 팀장이었는데 그 직속 직원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해서 회사에 수억 원대, 뭐 크게는 수십억 원대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회사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의 의뢰인이 그 자기 부하 직원의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아니면은 부하 직원과 공모를 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징계 해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다 지켰습니다. 예컨대 그 모든 절차라는 게맨 처음에는 징계 혐의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대기 발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대기 발령 이후에는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로 소집을 해서 첫 번째 심사를 하고 의견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이 일을 하니까 다시 한번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하게 하고 재심까지 하고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대기업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해두면은 나중에 그런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아두면은 나중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해고라든지 그런 거 문제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분한 제도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을 때 그거에 준하는 뭐 징계 혐의자의 소명도 듣고 반론할 기회도 두고 그런 충분한 절차가 없다라고 하면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항상 되게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징계 유형은 뭐 크게 보면은 경고, 경책, 뭐 주로 심할사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감봉이 있고 직위해제, 정직, 제일 무거운 게 해고가 있습니다. 뭐 경고나 경책은 경우에 따라서 징계로 인정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징계로 인정되는 경우들도 더 많습니다. 또 감봉 같은 경우에는 1 평균 임금의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1급의 2분의 1까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오늘 급여는 0원이다, 뭐 1,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월급의 10분의 1까지, 그러니까 한달 동안
잘못을 했으니까 한 달 동안 월급을 3분의 1로 한다, 반으로 한다, 이런 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거라서 허용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만큼 잘못을 많이 했다면은 한 달에 뭐 그렇게 감봉을 50%를 한다는 게 아니라 10%씩 감봉을 해서 그거를 뭐 이제 10달 동안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감봉을 할수 있고요. 한 가지 가장 애매한 게 대기발령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했던 사례에서도 대기발령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발령은 엄밀하게는 징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대기발령이라는 거는 잠시 직위 같은 거에서, 직위를 정하지 않은 채 놔두는 거죠. 월급은 주면서 그냥 일은 안 시키고. 근데 대기발령이라는 게 실제로 징계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기발령을 해서 실제로 감봉이 된다든지 직급급여 같은 게안 나와서 감봉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고, 대기발령 기간이 몇 달이 되면은 이제 당연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인사 규정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대기발령 자체도 일정한 뭐 징계 전 단계라든지, 징계 전 단계가 아니라 징계 해고의 전 단계라든지 그 자체로 징계의 일종으로 봐서 충분한 징계 사유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정당성, 이거 세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해야만 유효한 대기발령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제일 중요한 부분인 징계 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징계 해고라는 거는 해고의 여러 종류 중 하나입니다. 통상 해고가 있고 경향상 이유에 의한 해고, 소위 정리 해고라고 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징계 해고가 있습니다. 통상 해고는 근로자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근로자가 잘못 형사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돼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다쳐서 이제 아예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게 되거나 그런 경우 당연히 퇴직을 하게 되죠. 당연히, 퇴직이 아니라 당연히 해고를 하게 됩니다.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산재라든지 그런 걸로 다른 근로자의 생활권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와의 관계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는 정말 우리 IMF 때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경제적, 산업구조적, 뭐 기술적 변동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해서 해고가 되는 경우. 그랬을 때 판단 기준으로 정말 충분한 해고 회피의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그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룰 거는 징계 해고입니다. 징계 해고 사유는 기본적으로 업무 명령을 위반했다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뭐 여기에 정확하게는 안 적혀 있지만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징계의 요건의 정당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징계 해고도 마찬가지로 그 요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징계 해고의 절차는 굉장히 또 엄격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적어도 한달 전에 징계 해고 예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달 이전이 아니라고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고 예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징계 해고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럼 별도의 형사처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두로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면으로 해고를 했는데 해고 예정일이 없었고 해고일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해고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리 명확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언제까지 나오라는 게 명확하게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전달이 돼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이상 절차가 위법하다고 해서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절차를 갖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은 반대로 갑니다. 우리가 해고를 할 때는 사유부터 징계 양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양정을 해서 그 단계로 가게 되는데 판단을 할 때는 절차를 먼저 봅니다. 아무리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0일 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것에 따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당한 해고 사유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퇴직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도 임금의 일종이라서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계열수에다가 12분의 1을 곱해서 평균 임금을 곱하면은 그게 퇴직금이 됩니다. 평균 임금이 뭐냐면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다시 3개월로 나눈 돈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상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250만 원인데 실제로 야근 뭐 아니면은 주말 근로, 휴일 근로 같은 걸 많이 해서 뭐 보통 3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퇴직금도 그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정당하다는 취지에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때까지 지급 안 하면 연20% 비율에 의한 굉장히 무거운 이자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한번 구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2011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근로 개시해서 딱 10년, 2020년 12월 말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매년 연봉 협상에서 2011년보다 2020년 때는 연봉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다고 하기엔 제가 좀 적게 적어두긴 했는데 아무튼 꽤 올랐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야근 연장 근로수당으로 인해서 기본급보다 항상 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퇴사를 하니까 12월 전 3개월을 두고 평균 임금을 구하는 거예요. 10월에는 280만 원, 11월에는 300만 원, 12월에는 290만 원을 받았으면은 쭉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은 290만 원이 평균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근무 개월수는 10년이니까 120개월이겠죠? 그러면은 퇴직금은 어떻게? 총 2,900만 원이 나오는데 120 곱하기 12분의 1,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1년치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임금 거기에 290만 원을 곱한 돈, 그게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이 퇴직금이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 월급에 아예 포함해가지고 매달 매달 해서 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아예 없애는 대신 급여를 많이 올려서 주면 안 되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퇴직금을 수시로 나눠서, 예컨대 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연말에 법인 유보금을 털기 위해서 법인 유보금을 남겨두면 법인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아예 그걸 퇴직금으로 빨리빨리 해서 매년 매년 퇴직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면 안 되냐? 이것도 안 돼요. 왜안 되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적립하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 이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중간 정산은 안 돼요. 근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몇 개가 있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보증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그 근로자가 그 간병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근로자가 파산 회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가면은 근로자가 오히려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해지는 경우,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임금이 가다가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맨 마지막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평균 임금을 맨 마지막 퇴직 직전 시점으로 하면은 퇴직금이 적게 산정이 되겠죠. 아니면 근로시간을 중간에 단축할 때, 그러면은 임금도 적어지니까 퇴직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퇴직금을 그 시점에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처럼 퇴직금이 나눠서 지급하는 게안 되니까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12년 7월부터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뭐 임금총액의 12분의 1, 그러니까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을 이제 매년 납입을 하고요. 그러면은 근로자 퇴사 후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자동으로 이전돼서 당연히 근로자가 아무 걱정 없이 그 돈을 바로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시에 돈을 모아서 줘야 될, 그럴 일시에 지급을 해야 될 부담이 없으니까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IRP로 돈을 넣으면 당연히 세금 부담도 덜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주가 알아두면 되는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금도 체불하게 되면 체불임금이 되고요. 당연히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체불임금으로서 이제 연20%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도치 않고 임금을 체불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라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자율이 2%, 3%대라서 연 20%대부터 훨씬 쌉니다. 이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상 근로 후 1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 그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체불하셨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용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거기서 확인 통지서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사업주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은 이후 중소기업은행에서 사업주 융자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그 돈을 임금 체불이 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고, 우리는 그 돈을 이제 1년 거치 2년 분기로 빈분할 상환을 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장려금 제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살펴보면은 고용 창출, 그러니까 고용을 만들어내는 경우, 그 새로 고용한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워라밸이라든지 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는데, 예컨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라든지 아니면 또 유연근무제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다 마음 편히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거를 쓸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래서 업무에 빈틈이 생긴 부분을 추가 고용을 쉽게 해서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그런 부분을 메꿔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변동이라든지 경영상 장애 뭐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닥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업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아니면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70%의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고 하는 유인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당연히 근로자의 생계도 어려워지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사업자들도 문을 닫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그 일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입니다. 또 장년 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정년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고령자를 고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한편 조금 제도의 성격은 다르지만 청년 내 채용 공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이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은 청년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기업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정부가 같이 큰 부분을 부담해서 기업의 부담분을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일종의 적금을 만들어서 청년이 나중에 그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해서 인력을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유연근무, 재택근무는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할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제 친구가 화상회의를 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 이외에 웹자보를 만드는데 재택근무는 연장근로라고 볼수 없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택근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야근을 하는 경우 야근수당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도 야근수당이라는 것도 일종의 연장근로수당인데,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재택근무라고 해서 그런 수당 자체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 상에 야간근로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연장근로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규정들이 있을 때, 그런 규정을 위반해서 근로시간 자기가 선택하거나 자기가 설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해가지고 그걸 연장근로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인정이 안될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항의를 하다가 대기 발령을 당했다가 뭐 명령 불복종,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것일까요? 그리고 대기 발령했다가 징계하면 이건 이중 징계가 아닌가요? 일단은 그 근로자가 자기한테 내려진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서, 아니, 일종의 그러니까 임금의 체불에 관련된 문제도, 만약 실제로 우리가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라고 하면 그건 임금 체불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대기 발령을 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정한 조항 같은 걸 가지고 있고 그 조항에 위반해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 근로를 야간 근로를 한다든지 연장 근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를 청구를 했을 때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다투거나 이것은 계약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겨서 결국 그걸 이유로 대기 발령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기 발령 사유 자체가 이제 사유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기 발령이라는 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기 발령이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기 발령으로 이후에 대기 발령 중에서 이런저런 징계 사유가 발견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중 징계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자가 그 연장 수당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 근로를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연장 수당을 청구하는 게 근로계약상에서 유연근로제 도입을 정리한 근로계약상에서 허용이 되는지의 여부, 그것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결국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지금까지 관악청년 네트워크의 일자리 분과 김동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김성원 변호사였습니다.